우리나라 1,000명 중 1명에서 2명 정도는 난청의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데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인 청각.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이들. 엄청 많이 울었고 아빠도 많이 울었고 네, 다 너무 슬펐어요. 신생아 난청은 신생아에서 보이는 선천적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필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산부인과 혹은 소아과에서 검진을 할 때 청각에 대해서 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 곤히 잠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음성 언어 치료실로 향하는 엄마와 아빠. 태어난 지 두 돌 정도가 된 아영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소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영이. 제가 생각하기에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고 있다 정도는 감지는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그런 행동까지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천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대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이 되고 소아 선천성 난청 같은 경우는 대개 유전성인 경우가 대개 60에서 70% 정도에 달합니다. 아영이 난청 원인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 중에서도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 때문인데요. 유모세포란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로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영이는 유모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소리에 반응도 없습니다. 난청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4년 28만여 명에서 5년 만에 37만여 명으로 9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소아 난청의 경우 2018년 1만 2천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선천성 난청 치료를 위한 136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태어나서 1개월째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해주는 것.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재검이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아이의 진짜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진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난청으로 진단된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치료를 시작해야 언어 발달이 정상에 가깝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에서 소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윤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지난 7월 말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 와우 수술을 하고 난 후 2주 만에 처음 받는 진료. 수술은 아주 잘 됐는데요. 왼쪽 귀도 모든 채널이 다 나왔고 오른쪽 귀도 모든 채널이 나와서 그 주변에 신경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술 직후로 알았었거든요. 인공 와우 수술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두 돌 이전인데요. 시윤이는 조금 늦게 수술을 했지만 전기 반응이 좋아 최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리가 잘 들리진 않습니다. 때문에 시윤이처럼 매핑 과정이 필요한데요. 매핑이란 최적의 소리 환경을 위해 기기를 조율해주는 것. 이때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부모의 역할도 큽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 사용하는데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소리 들어야 돼요. 네. 청각 언어 중추의 역할은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 언어 중추는 최소한 2세에서 5세 사이에 발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조기 난청의 발견, 조기 재활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의 노력을 만나봅니다.